자, 이제 오늘 요리 여기서 출발하도록 할게요. 먼저 꽁치 파스타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. 오늘 양파를 제가 정양파하고 일반 흰 양파를 둘다 사용을 하는데, 여러분들은 일반 그냥 흰 양파만 사용하셔도 되고, 약간 더 정양파가 몸에도 좋고 더 달큰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반반 사용해서 양파를 먼저 이렇게 믹서기를 해서 양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마늘도 편을 잘 썰어주십니다. 파도 준비해주시고,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고,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준비된 엔젤 헤어를, 여러분 이거 엔젤 헤어는 너무 많이 끓이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. 3분 정도만 면이 잘 익으면요, 여기서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, 이제 요리 거의 다 끝났다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재료 준비했는데 요리 거의 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. 굉장히 빠르죠? 하고 이제 먼저 팬을 달궈 주시는데요,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살짝 살짝 넣어 주십니다. 올리브오일을 살짝, 다음에 마늘을 국물에서 살짝 볶아주면서 마늘 향이 올리브오일에 잘 배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볶아주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늘이 익기 시작하면요,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파입니다. 파향과 마늘 향이 잘 어우러지게 한 다음에요, 이제 소주 잠깐 재놨던 꽁치를 이렇게 소주 국물과 함께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같이 볶아주시기 시작합니다.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. 여러분 비려하실 텐데 전혀 안 비리고요.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시고, 파프리카, 청양고추, 버섯까지 다 넣어서 볶기 시작하시면서, 뭔가 빠진 게 있죠, 여러분들? 뭔가 좀 심심한 게 있죠, 그렇죠? 후추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. 후추를 좀 넉넉히 뿌려줄게요. 뿌려주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, 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금을 제가 안 썼죠. 소금을 안 썼는데, 여러분 간을 뭘로 할까요? 제가 고구마 줄기 파스타 할때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, 간에 소금간 하지 마시고요, 감칠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금간 대신에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. 아마 한 티스푼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간이 대충 맞으실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아까 준비됐던 면을 넣고 같이 잘 섞어줍니다. 여기에다가 바질을 살살 솔솔 뿌려줍니다. 좋죠?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인 요리, 이렇게 엔젤 헤어로 만든 꽁치 파스타, 이렇게 첫 번째 요리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. 이제 파스타를 맛을 살짝 볼게요. 매우 좋으네요. 통조림 꽁치 그냥 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신데, 제가 처음에 마늘에다 오일을 볶았잖아요. 그러나 올리브오일에다가, 그런 다음에 파향 낸 다음에 소주에 담가뒀던 꽁치를 넣어서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 너무너무 고소하게,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진짜 고소해요. 비린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맛있고요. 여러분은 꼭 한번 따라해서 맛있는 파스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